머릿결이 정말 안 좋아서 고민이신 분들, 머리가 힘이 없고 부시시해서 스타일이 안 사는 분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뷰티 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르는 헤어 에센스, 그리고 고데기나 드라이로 손질을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손질이 어려우시다면 바르는 제품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헤어 에센스 사용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한번 영상으로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빗자루가 따로 없는 완전 상한 머리도 5분 만에 윤기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답니다. 탈색, 염색, 붙임머리 등 몇 년째 시술을 하고 있는 제 머리는 일반적인 모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저세상 머릿결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렇게 헹궈내지 않는 헤어 제품을 발라주는 거예요. 비교를 위해서 먼저 한쪽만 발라볼게요. 절대 손으로 빗는다고 차분해질 수가 없는 모발인데 만지는 느낌부터 매끄럽고 영양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차이 봐주세요. 참고로 머리를 감으면서 사용하는 헹궈내는 트리트먼트 아시죠? 그런 제품도 저는 늘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머리를 다 감고 나서 말렸을 때 푸석함이 있는 분들은 헹궈내지 않는 이런 헤어 에센스 같은 제품을 쓰시면 즉각적으로 머리가 차분해지고 윤기가 있어 보여요. 또 고데기나 드라이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발라주시면 열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제품을 발라주신 후에 고데기로 다리미질 하듯이 쭉 펴줄게요. 고데기를 하면 또 머릿결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저처럼 너무 푸석거리는 경우는 고데기를 써서라도 좀 더 윤기가 돌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극손상모 푸석거렸던 모발이 한결 건강해 보이는 머릿결로 변신했답니다. 나는 고데기도 드라이기도 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헤어 제품을 꾸준히 발라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